얘들아 안녕? 나는 꿈나라 동화를 들려주는 레미야. 레미와 함께 꿈나라로 이제 떠날 시간이야. 친구들이 잠들 때까지 레미가 재미있는 동화를 들려줄게. 오늘은 눈의 여왕을 들려줄게. 레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꿈나라로 가보자. 눈의 여왕. 옛날에 나쁜 악마들이 이상한 마법 거울을 만들었어. 그것은 뭐든지 비추기만 하면 무섭고 못생기게 보이는 거울이었단다. 악마들은 그걸 악마의 거울이라 불렀지. 악마의 거울에 비춰진 사람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며 악마들은 낄낄거리며 웃었단다. 어느 날 악마들은 악마의 거울에 천사들을 비춰보면 어떨까 생각했어. 재밌을 거라 생각한 악마들은 거울을 들고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만 악마들은 거울을 떨어뜨리고 말았단다. 악마의 거울은 모래알처럼 잘게 부서져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떠다녔어. 그 거울 조각이 사람의 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이상하게 보이고 사람의 심장에 박히면 마음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단다. 그 후로 한참 시간이 흘렀어. 어느 시골 마을에 카이와 게르다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지. 두 아이는 둘도 없는 단짝 친구였어. 둘은 마을에 있는 장미정원에서 노는 것을 무척 좋아했단다. 여느 때처럼 장미정원에서 놀던 중에 카이가 눈을 감싸 안으며 소리를 질렀어. 눈이 아프다고 했지. 게르다가 다가와 카이에게 괜찮냐며 물었지. 그런데 갑자기 카이가 게르다를 뿌리치며 소리를 질렀어. 저리 가, 게르다! 귀찮게 시리? 에이, 이 장미들은 다 뭐야? 따라오지 마, 게르다! 나 혼자 갈 거라고! 어떻게 된 건지 카이가 갑자기 쌀쌀하게 변해버렸어. 가장 친한 친구 게르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내뱉었지. 사실은 악마의 거울 조각이 카이의 눈과 심장에 박힌 거였어. 카이의 마음은 점점 얼음처럼 차가워지고 삐뚤어져만 갔지. 카이는 더 이상 게르다와 놀지 않았지. 하지만 게르다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 카이가 예전처럼 착한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게르다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지. 한방눈이 펑펑 내리던 날 카이는 동네 아이들 앞에서 썰매를 쌩쌩 타고 있었어. 아이들에게 절이 비키라며 윽박지르며 썰매를 탔지. 어찌나 빨리 달렸던지 아이들은 위험하다며 카이를 말렸어. 하지만 소용없었지. 카이는 썰매를 타고 어느새 숲속 깊이 들어갔단다. 갑자기 바람이 휘인 불어오더니 정신없이 달리던 카이의 눈앞에 새하얀 마차가 나타났어. 마차에서 하얗게 빛나는 여자가 내리더니 자신을 눈의 여왕이라 소개했어. 눈의 여왕이 말을 할 때마다 반짝이는 은가루가 몸에서 떨어졌어. 눈의 여왕은 카이에게 다가가 이마에 입을 맞추었지. 그러자 카이의 심장이 차갑게 얼어버렸어. 눈의 여왕은 카이를 데리고 함께 마차에 올랐어. 하얀 마차는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단다. 하얀 마차는 산과 강을 지나고 바다를 건넜어.
마차는 하얀 달이 있는 하늘을 가로질러 눈의 여왕이 사는 궁전에 도착했단다. 그 후로 한참 시간이 지났어. 카이는 돌아오지 않았지. 마을 사람들은 카이가 분명 죽었을 거라 말했어. 정신없이 빠른 속도로 썰매를 타다가 강에 빠져 죽었다고 수군댔지. 하지만 게르다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 게르다는 배를 타고 사람들이 카이가 빠져 죽었다고 말한 강가에 갔어. 그리고 빨간 구두를 강물에 던지며 말했지. 자신이 가장 아끼는 빨간 구두를 줄 테니 카이를 돌려달라고 말이야. 그러자 게르다가 탄 배가 스르르 떠내려가기 시작했어. 강물은 게르다를 요술 할머니에게 데려다 주었지. 게르다는 요술 할머니에게 그동안의 사정을 말했어. 그리고는 카이가 있는 곳을 아느냐 물었지. 요술 할머니는 게르다의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었는지 게르다가 어디에도 갈 수 없도록 마법을 걸었어. 게다가 그동안의 기억도 모두 없애버렸지. 카이의 생각이 나지 않도록 말이야. 그뿐 아니었어. 요술 할머니는 카이와 게르다가 장미정원에서 놀았다는 걸 떠올렸지. 요술 할머니는 집에 있는 모든 장미들을 땅 속으로 들어가도록 마법을 부렸어. 그런데도 소용이 없었단다. 기억을 잃고 요술 할머니와 함께 지내던 게르다의 눈앞에 장미꽃이 나타났기 때문이야. 요술 할머니가 모든 장미들을 땅 속에 숨겼지만 모자에 그려진 장미까지는 없애지 못했지. 게르다는 요술 할머니의 모자에 그려진 장미꽃을 봤어. 그리고 게르다는 카이를 기억해냈지. 게르다는 정원에 나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지. 그러자 신비하게도 게르다의 눈물이 떨어진 자리에서 장미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어. 그 주변에서도 연이어 장미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지. 게르다는 장미꽃들에게 물었어. 혹시 카이를 본 적이 있느냐고 말이야. 장미꽃들은 자신들이 요술 할머니의 마법 때문에 죽은 자들이 사는 땅 속에 갇혀 있었다고 말했지. 하지만 그곳에는 카이가 없었다고 했어. 장미꽃들의 말에 힘을 얻은 게르다는 카이를 찾아 나서기로 했어. 게르다는 요술 할머니 집을 나와 숲으로 갔지. 날은 어두워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무서운 동물들의 울음소리도 들렸지. 게르다는 눈을 감고 간절히 빌었어. 제발 카이를 찾게 해달라고 말이야. 그러다 누군가 옆에 있는 것 같아 게르다가 놀라 눈을 떴어. 커다란 뿔이 달린 순록이 게르다 옆에 있었지. 게르다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순록에게 이야기했어. 가만히 듣고 있던 순록은 저 먼 곳을 보며 말했어. 아마도 눈의 여왕이 카이를 데려갔을 거라고 했지. 눈의 여왕이 사는 북쪽 나라는 늘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다고 했어. 게르다는 순록에게 자신을 눈의 여왕이 있는 북쪽 나라에 데려다 달라고 했어. 순록은 게르다를 등에 태우고 먼 북쪽 나라로 갔어. 하늘에는 연두빛과 보랏빛이 너울거리고 있었지. 바람이 거세지고 눈보라가 휘몰아칠 때 얼음 사이로 하얀 성이 보였어.
술록은 성이 보이는 덤불 앞에서 게르다를 내려주었지. 게르다는 끝없이 이어진 눈 쌓인 길을 지나갔어. 성으로 가는 길은 온통 눈과 얼음뿐이었지. 게르다는 내심 너무 쓸쓸해 보인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길 앞에 카이가 보였지. 카이는 얼어붙은 호수 위에 앉아 얼음 조각을 맞추고 있었어. 반가운 마음에 게르다가 카이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갔어. 게르다가 카이를 끌어안았지만 카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 게르다는 눈물을 흘렸지. 게르다의 뜨거운 눈물이 카이의 몸에 닿자 카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어. 게르다의 눈물이 카이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인 거야. 게르다! 내 친구 게르다! 카이도 눈물을 흘리며 게르다를 꼭 안았어. 카이는 울고 또 울었지. 그러자 카이의 눈물 속에서 악마의 거울 조각이 흘러나왔지. 그래, 카이는 악마의 거울이 가진 저주에서 벗어난 거야. 게르다는 카이의 손을 잡고 눈의 여왕 성 밖으로 나왔어. 게르다를 데려다 주었던 술록이 성 앞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지. 술록 덕분에 카이와 게르다는 금세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았지만 집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선 순간 두 사람은 모두 어른이 되었단다. 카이와 게르다는 장미꽃이 활짝 핀 장미정원으로 나갔어. 따뜻한 햇볕이 드는 정원으로 나가자 눈의 여왕에 대한 기억이 눈 녹듯 사라졌지. 장미 향기가 가득한 여름날 속에서 카이와 게르다는 장미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았단다.